셀트리온 영상입니다. 셀트리온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르게 회복하면서 어제의 충격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큰 변동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슈가 남아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진펜트라가 얼마나 실적에 기여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맞춰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달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24만원에 있었죠. 저는 그때 거기가 고점이다, 이제 하락한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셀트리온 17만원까지 내려왔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으면서 이 구간에 오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죠. 어제도 제가 셀트리온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셀트리온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프롤리아가 효능과 안전이 확인돼서 한 의학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죠. 전 세계적으로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국제 저널에 게재가 되었어요. 프롤리아는 오리지널에 대비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재확인되었고요.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좋은 호재이기는 하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에요. 합병을 통해서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시키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의 목표죠. 이를 위해서 현재 합병 추진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합병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주주분들의 지적 때문에 무사히 합병이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서 회장은 회사를 한때 관뒀었죠. 그러다가 다시 셀트리온에 복귀했는데 이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제약까지도 합병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본격적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과의 합병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통합 셀트리온을 인수하는 구조죠. 그런데 최근에 소액 주주들이 셀트리온 제약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해도 실익이 없고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해도 셀트론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과 셀트론의 기업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가 될 때 그때 합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작년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현재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 서 회장 역시도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합병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로 인해서 주가 변동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는 설문조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이번 달 12일까지죠. 여기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관들도 합병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안 돼야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 아마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일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 안 하신 우리 주주분들 셀트론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앞으로 셀트론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면 되세요. 아래선에서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저의 구독자분들은 올해에만 셀트론에서 5번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이 구간 어제 오늘 이 구간도 매수 구간이죠. 그리고 합병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합병에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특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시고, 이번에는 아쉽게도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17만원대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다시 20만원 돌파하면서 하반기 진펜트라의 성과에 따라서 24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매도 관점은 24만원,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분들 연말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시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30만원 40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 24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고점에서 또 다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만원에서는 비중 줄이시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셀트론을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머니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셀트리온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립니다. 1차 목표가 24만원 올라갈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점 계속 잡아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무료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머니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